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연초 주가가 곤두박질 친 엔터주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기였던 1분기를 지나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2분기를 맞이하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터주들 개별 악재에는 취약하기만 한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실적은 별로 안 좋겠지만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좀 담아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때마침 어제 또 하이브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네.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하이브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이브에 약간 배신감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투자 괜찮을까요? 하이브가 움직이지 않고서 엔터주가 전체 흐름에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엔터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하이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가 2, 4분기, 3, 4분기에는 엔터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격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과거 주가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면 여름에 굉장히 강한 업종입니다. 감각적으로 여름에 강하다는 게 아니고 최근 한 10여 년, 13년 동안의 주가 흐름 차원에서의 여름 주가 상황을 우리가 비교 판단해보게 되면 7, 8, 9월에 지난 13년 동안,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11번 상승을 했고요. 7, 8, 9월 달에. 그리고 두 번 정도는 보합 내지는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하죠. 확률이 높으면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름에 비교적 강한, 특히나 강한 엔터주의 흐름을 우리가 과거 주가 흐름 내에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보고 앞으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엔터주 시장 내에서도 2, 4분기, 3, 4분기의 실적 개선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4, 5월을 바닥점으로 해서 네. 주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근거로서의 엔터주의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 좋습니다.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시즌. 그렇죠. 시즌이다. 두 번째는 혹시 파묘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 가도를 네. 달리고 있다고 하죠. 중국에서요? 지금 네네. 파묘가? 파묘가 중국에 지금 개봉가 한 5개 정도 개봉을 했는데 지금 매진이랍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네요. 네. 지금 중국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제 내에서 이제 매진인데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한한령으로 해서 한국의 뭐 게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화 산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주도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중국과 관련된 연계된 매출이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한령이 이 파멸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사실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중국 수혜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수혜주면서 중국발 매출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였었는데 네. 이 부분이 두 번째 요소로서의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서 우리 접근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 소혜주죠. 지난해 그리고 올 초반까지 해서 엔터주는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 하락 추세에서의 네.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아이돌이나 그 아티스트들이 일부 재계약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긴 하지만 1년 내내 주가 흐름에서 조정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올해부터 실적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앞서 2, 4분기, 3,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에서의 메시지는 여름에 공연도 많아지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겠지만 2, 4분기부터 아티스트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죠.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전체 시각이 부각되는 현상에서 시점이 다가왔다라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 그간의 흐름에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일단은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전환될 수 있는 시즌이 왔고 중국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주가도 낮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엔터주들 체크를 해보죠.
네, 엔터주들 흐름 최근에 다시금 슬금슬금 반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줄지어 쏟아내던 증권가에서 이제는 눈여겨볼 만하다, 매수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일 하이브가 악재가 쏟아지면서 7%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소속사인 자회사 어도어와 전면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멀티레이블 체제에 대한 균열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악재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7.8%가량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SM과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SM과 JYP 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돌들이 새롭게 이제 컴백을 하고 데뷔를 한다는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렇게 꾸준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데 개별 악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의 흐름 좀 엇갈리고 있는데 개별 이슈에 따라서 뭐 충격도 있고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주 대표님은 엔터주 어떤 종목 보세요? 먼저 SM입니다. SM이요? 뭐 엔터주가 움직일 때는 보통 4대 천왕이라고 하죠. 네. 하이브, SM, YG, 네, 그 JYP 네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뭐 DAU라든가 키스라든가 등등등의 작은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엔터주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4대 천왕 내에서 종목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서 뭐 5, 6일 정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 내에서 세부적으로 그 연기금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한 19일 내에서 18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는 현상에서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바닥권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권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요구됐고 이 중에 SM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그 기획사들 마찬가지지만 2, 4분기에 그 저기 재도약, 그러니까 기존에 쉬었던 그 아이돌 또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번에 다시 나오거든요. 컴백하죠? 네, 컴백이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부각될 수 있고 실적치도 여전히 2, 4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SM 첫 번째로의 타켓으로 엔터주에 대한 접근이 요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빅4 중에 SM을 첫 번째로 일단 골라주셨고요. 네. 다음 한 종목 더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거 기다렸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원래는 하이브가 1위였고요. 네. SM이 2위였는데 그쵸. 어제 등락 차의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SM에 대해서 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SM 궁금한 게 너무 하이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어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어 주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하게 엔터주의 1등주는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렇게 평가리가 돼 있죠. 갈등이다. 갈등은 해결되기 위한 과정에서 요소이기 때문에 봉합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부류가 있고요. 최근에 그 50-50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요. 네, 작년에도 50-50 이슈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니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두 갈래의 네. 그 접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양극단의 이슈가 지금 그 충돌하고 있을 때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투자자들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오늘 레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네. 그 노무라 증권에서 하이브에 대해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죠? 원론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wait for more visibility. 그러니까 시야가 개선되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는 내용인데 기관들이 하는 용어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기관이 말하는 기다려보자라는 것은 매도 의견이 아니고요. 매수 의견은 아닐지라도 몰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이랑 가져가자. 라는 측면에서 우호적 메시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의 투자자들은 네. 현재 하이브에 대한 관점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지점, 물론 부정적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 아니다 중립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빠른 형태의 가격 진행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봤을 때 이러한 개별 이슈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임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하락 이후에 두 번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주가의 현상에 있어서 장 초반이나 장 중반까지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네. 종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양봉이다. 양봉. 쉽게 말씀해서 네. 시초가보다도 종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네. 마감을 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슈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수준에 진입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음봉이거나 뭐 다른 모습에서의 어떤 형태의 모습이 진행됐다면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시고 해당 주가에 대해서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지점으로 내용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엔터주 특히나 하이브에 대한 관심권을 두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종가 수준까지의 주가를 판단해서 종가 수준에 양봉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40분 넘었기 때문에 동시호가 출발했는데 하이브가 일단은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이브 측과 어더워 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사실 이 하이브 쪽에서 어더워나 이런 독립 레이블 체제를 구축한 것이 결국에는 뭔가 창의적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것인데 결국에 이게 약간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에 어도 지분 80%가 하이브 거고 네. 하이브가 투자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사 내부 관계된 내용에서의 흐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주가 움직임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기 이전에 심한 위아래 등락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바닥에서 주가 흔들림의 과정이라고 네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의 주가 등락에서의 모습 차가 바닥권 지점에서의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흔들림의 요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바뀜과 물량이동 과정에서 앞으로 좀 더 가벼운 현상에서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흔들림의 과정을 잘 지켜보신 이후에 주가가 상방턴하거나 터닝포인트의 지점이 만들어졌을 때는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종목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어요. 김대준 대표의 의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일단 하이브는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움직임 흐름 저희도 이달 개장하고 나서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 이슈 엔터주들의 이슈를 이성웅 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우선 1순위로는 저는 또 말씀하셨듯이 하이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엔터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바로 JIP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에 이 스트레이트키즈 외에는 이 1분기 때도 그렇고 작년 연말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아티스트의 활동이 거의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증권사도 목표 주가도 내린 단계에서 이 주가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5월 달에 뭐 디지털 싱글 스테이크가 나오고 6, 7월 달에 본격적인 앨범이 발매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이 우려감 아티스트 부재에 대한 또 이제 아티스트들의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뭐 로드라는 이 신인 그룹에 대한 대비도 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JYP 엔터를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를 골라 주셨어요. 결국에는 엔터주들은 탄탄한 실적 받침이 되면서 아티스트들의 변수가 항상 시장의 이 종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데 결국에 JYP는 안정적으로 가지 않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본업에 가장 충실한 네. 게 그래도 엔터 사자 중에서는 사고가 제일 적어요. 그렇죠. JYP 엔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엔터주들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하이브는 어쨌든 두 분 다 잘 봐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도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 한번 잘 대응해보시고 기회 포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제 가장 이슈가 있었던 원전주와 엔터주들의 흐름과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